주소야 계약서 보면 있죠. 매니저 만나고 그쪽으로 오세요. 그 방법이 먹힐까? 의외로 먹힐지도 몰라.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제야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?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점이 더 이상하지 않아? 글쎄. 박명주 씨는 이런 날 기다린 거야. 아가씨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 혼자잖아.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. 그럼 지수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지. 아가씨는 박명주 씨를 좋아하잖아. 결혼할 때 어머니 노릇해주고 아가씨의 환심을 사려는 거겠지. 결혼시키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?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버님 집에 가자.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야. 알았지? 그래.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. 알았어요. 내려가요. 간다고요. 올라오실 거 없다니까 정말. 알았어. 지금 가요. 지금 가. 아휴. 석지수. 너무 신경 쓰지 마라. 그냥 선 한번 보는 것뿐이야. 실장님이 선도 보세요? 상대는 어떤 사람이에요? 유대리, 나한테 청첩장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마. 독신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. 그래도 용감하다. 저 나이에 맞선 봐서 결혼하실 생각을 다 하고. 실장님 나이가 어떤데요? 서른아홉이 적은 나이야?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몰라요? 그래, 지수 씨가 실장님 열성 팬이라는 걸 깜빡했다. 용적률은 별 문제 없을 거야. 개발회 사람들도 그 불만은 없고. 민 팀장, 의정부 지역 개발 계획안 초안 잡았어? 응, 알았어. 그럼 내일 다시 회의하면서 검토해 보자고. 그리고 나 여기서 바로 퇴근할 거야. 그래, 알았어. 내일 보자고. 일찍 나왔네요. 다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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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한순규라고 합니다. 예, 박명주라고 합니다. 오빠, 나하고 동갑이라는데 훨씬 어려 보이지? 결혼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 나나 봐. 아직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?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동안이었어요. 어머님이 미인이세요. 따님이 어머님 닮은 것 같습니다. 아유, 잘 마셔서 고마워요. 우리 애도 한 차장님처럼 지금까지 일을 미쳐서 결혼은 뒷전이었어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회사까지 운영하시고. 유명 배우들도 많이 만나시겠네요. 재민이 엄마, 우리 그만 일어날까? 응? 그래요.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영주야, 이따 집에서 보자. 예, 그러세요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잘 부탁해요.
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? 우리 엄마가 저를 왜 이 자리에 강제로 끌고 왔냐면요,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신대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이 나이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하러 결혼을 하겠어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기분 나쁘시죠? 아니요. 저도 이 나이면 여자 만나놓고 만나봤고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겪은 사람입니다. 좋은 사람하고는 연애로 끝내고 결혼은 무난한 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박명주 씨와 전 서로한테 무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굳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근데 전 그 좋은 사람하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. 그러니 결혼해도 그 사람 못 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? 뭐하세요? 어, 왔어? 어휴, 이야, 아니 이 갈비찜을 또 했어요? 명색이 생일인데 고기도 있어야지. 또 얻어오셨어요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아빠는 아죠 뭐. 엄마는요? 명주 선보는데 따라갔지. 누나하고 매형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. 예, 예, 그러죠. 명태야, 너 미국 갈 때 비행기표 내가 끊어줄게. 아니,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요? 아, 누나한테 준 게 전재산이라면서요. 또 좀 꿍쳐둔 게 있었어. 그게 진짜 마지막 남은 돈이야. 혹시 내가 몸이라도 아프면 약값으로 쓰려고 남겨뒀어. 이야. 매요, 이거 올해 생신을 허강하시네. 그러게 말이야. 아니, 내가 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니까. 장모님, 아이, 정말 고맙습니다.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? 아이고, 별거 아니야. 지금 서방 가서 앉게. 응, 앉아. 아이고, 근데 여기서 앉죠. 상영이 내면은 아직이다. 퇴근실에 좀 막힐 거예요. 그래도 오긴 올 거예요. 무영이는? 학원 갔어요. 아이, 벌써 저한테 선물까지 줬어요. 그럼 상영이 내면 오면 먹자. 국하고 밥만 또 오면 돼. 제가 할게요. 그냥 앉아 계세요. 이거, 아이 올려면 좀 빨리 오지 않고 말이야. 이거 음식 앞에 놓고 기다리는 건 고문이라니까. 아버지, 저 왔어요. 형님 왔네. 오라. 아이고.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오지 싶어서 내가 케이크는 안 샀다. 그럼 치워줘.